91통큰 통독 49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1장에서 3장 21절, 열왕기하 24장 20절에서 25장 3절, 예레미야 52장 3절에서 6절, 10장 17절에서 25절, 21장부터 22장 9절, 34장, 46장 13절부터 28절, 37장, 30장에서 33장, 23장 1절부터 8절, 38장입니다. 에스겔은 BC 597년 제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약 만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잡혀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그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이 30세쯤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비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내, 행음한 두 자매, 오직 태우는 대만, 적합한 녹슨 가마 등 심판이 불가피함을 선포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의 메시지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목자와도 같이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새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는 여호와 산마의 모습으로 약속 성취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구절이 무려 70번이나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열방의 심판, 회복을 언급할 때 이 어구가 반복됩니다. 멸망과 심판, 회복의 상황을 볼 때마다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국내 문제로 유다에 대한 간섭이 소홀해지자 시드기야 왕은 반 바벨론 정책을 취합니다. 배신당한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 9년에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기근이 심해 고통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택한 왕 메시아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은 양 무리를 위한 새 목자 즉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 친애굽 정책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친애굽 정책을 비난하고 바벨론에 예속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친애굽파들의 반감을 사고 무릉덩이에 던져집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처한 현 상황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말만 듣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유다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은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남 22, 8-9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유다 백성은 결국 멸망 지경에 갈 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49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